13만 17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파인텍입니다. 파인텍의 테마는 메타버스 폴더블 폰 갤럭시 터치 패널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E가 있습니다. 파인텍은 주요 사업 부문은 부품 사업부, 장비 사업부로 나눌 수 있으며 주요 제품 생산은 부품 사업부 베트남, 장비사업부 국내에서 영위함 세계 최초로 공용 반딩 장비를 개발 및 납품하였으며 센서 제품으로 첫 전장 시장 진입에 성공함. 동사의 매출 구성은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약 51.42%, 터치키 약 22.27%, 디저타이저 약 21.92%, 기타 약 2.39%, 약 2 차전지 제조 장비 약 2.01%로 구성됨. 기업 개요 대시 디스플레이 부품 및 디스플레이 장비의 제조 및 유통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주요 취급 품목은 LCD 모듈, 터치키, 디저타이저, ESL 등 디스플레이 부품과 반딩 장비 등 디스플레이 장비임. 대시 중국 소재의 천진화 인창광전자유한공사, 광동화인기전유한공사와 베트남 소재의 파인텍 베트남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가전용 터치키 및 휴대폰 디스플레이 부품 수주 증가에도 디스플레이 본딩 장비의 수주가 감소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원가 구조 개선되며 영업이익 전년 대비 흑자 전환, 외화 환산 관련 수익 증가, 무형 자산 손상 차손 감소 등으로 순손실 규모도 크게 축소. 대시 가전산업의 생산 둔화가 예상되나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투자 확대와 폴더블 스마트폰 및 2차전지 시장의 성장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파인텍의 시가총액은 54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파인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60위입니다. 파인텍의 상장 주식수는 4292만 6793주입니다. 파인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파인텍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9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0.1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6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4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6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32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57배, 80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6번지억 원, 마이너스 58억 원, 1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억 원, 마이너스 277억 원, 마이너스 72억 원입니다. 파인텍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83번지 18%이고 유보율은 38.89%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7.82 더하기 0.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7.81이며 전일 대비해서 9.62 더하기 1.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인텍의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26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260원보다 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265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과 같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특별한 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파인텍의 종가는 1265원이며 주가가 파인텍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인텍의 종가는 1265원이며 주가가 파인텍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파인텍은 거래량 9만 600여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14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28,200여 주, 키움증권에서 14,500여 주, 이베스트에서 9,201 주, 유한타증권에서 7,448 주, 대신에서 5,900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8,025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2,720 주, 삼성에서 11,665 주, 유한타증권에서 8,215 주, 현대차증권에서 8,200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7,72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5,081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파인텍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